VVIP 결산템 각질을 케어해줄 게 정말 좋은 제품이다. 그러니까 사심 가득 담아서 추천하고 싶어요. 투움꿀템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약간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뭔가 앰플계 경랑 패딩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컬감을 탱글탱글하게 유지를 시켜주니까 거의 꿀 틴트예요. 이제 입이 터져버려가지고 먹을 거를 추천을 해볼게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마지막까지 바닥 싹싹 긁어서 소개하고 싶은 꿀템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꿀템, 추천템, 영업템들도 많이 소개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야, 추천템은 추천을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올영 VVIP가 바닥까지 쓸어 모아서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보는 VVIP 결산템처럼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사용한 스킨케어 제품들,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글리터, 블러셔, 틴트, 헤어 제품들, 바디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진짜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뭔가 저를 완성시켜준 올영 꿀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올영 VVIP로서 기초류, 색조, 틴트 등등 다양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킨케어를 진짜 알차고 간단하게 딱 하나만 집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꼽은 올영 VVIP가 소개를 해보는 뭔가 아랑템은요, 마몽드입니다. 마몽드 로즈파 리퀴드 마스크와 하이드라 글로리 앰플 두 가지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에서 마몽드 로즈파 리퀴드 마스크는 진짜 꾸준히 소개를 했었더라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예민하고 얇은 제 피부에서도 정말 잘 썼던 뭔가 리퀴드 마스크는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정말 잘 썼던 거고 이 패키지는 12월에만 한정으로 운영되는 패키지입니다. 리퀴드 마스크는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피부가 엄청 얇고 예민해서 스크럽, 각질 제거, 필링 이런 거 정말 못 쓴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클렌징 단계에서 유연하게 각질을 녹여주거나 아니면 토너 단계에서 각질을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제품 또는 그런 성분이 들어간 것들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제가 마몽드는 1년 내내 영상에서 은근히 꾸준히 소개를 했었던 제품이더라고요. 이거 쓰고 나면 화장이 잘 먹기도 하고 밤사이에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각질을 케어해주기 정말 좋은 제품이다. 정말 순하고 부들부들해져서 민감하고 얇은 피부한테 정말 찰떡인 마스크라고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뜯어봤더니 안에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하바하는 많이 들어봤는데 파하는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하는 이게 약간 수용성이라서 표피에 있는 각질을 제거해주고 바하는 지용성이라서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을 케어를 해줘요. 그래서 뭔가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케어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하랑 바하는 약간 1세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파하는 3세대예요. 조금 더 신상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파하는 입자가 더 굵어요. 입자가 더 굵기 때문에 우리 피부 속에 스며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천천히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파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뭐야, 입자가 굵으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조금 달라요. 입자가 굵으니까 더 피부 속에 천천히 흡수되니까 피부에 부담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하 성분은 특히나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 저처럼 얇은 피부라면 파하 성분을 선택해주는 게 좋은데 요 마몽드는 파하가 7%가 딱 알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고 피부가 특히나 얇고 진짜 연약한 종이장 같은 피부 그런 분들이라면 이걸 선택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름철과 다르게 여름철에는 유수분이 조금 더 밸런스 맞추기가 쉬웠다면 가을이랑 겨울철 특히 찬바람이 불 때는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각질이 더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각질이 올라올 때 각질을 조금 더 잠재워줄 수 있는 각질을 유연하게 케어해줄 수 있는 성분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때 제가 추천하는 성분이 파하 성분. 이 파하 성분이 딱 알맞게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각질 케어를 조금 부들부들하게 자극 없게 케어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요거 마몽드 로즈 파하 리퀴드 마스크 추천드려요. 저는 아침에 화장하기 전 화장솜
솜에 충분히 적셔서 볼 턱처럼 각질이 쉽게 쌓이는 부분에 올려주고 있어요. 올려만 줘도 각질 케어가 가능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8가지 유해 성분이 배제되어 있고 피부 자극도도 0입니다. 피부 1차 자극 테스트까지도 완료했기 때문에 진짜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요거 진짜 괜찮긴 하거든요. 이게 그 화에서도 1위를 하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뭔가 올영에서 1위템으로 올랐으면 하는 마음에 약간 사심 가득 담아서 추천하고 싶어요. 마몽드 로즈 하이드라 글로리 앰플입니다. 요거는 아직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마몽드의 숨은 꿀템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패키지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연분홍, 꽃분홍 같은 색깔? 마몽드의 숨은 꿀템인데 이제 약간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올영의 약간 진정한 꿀템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이게 수분감이 느껴지는데 수분을 한 겹 한 겹 얇게 꽃잎처럼 쌓아주듯이 올려주듯이 채워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진짜 겨울철에 민감하고 예민한데 수분감은 부족하고 건조하지만 무거운 거나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지만 보습감은 적당하게 느껴지는 이런 보습 앰플, 수분 앰플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딱 있죠. 그럴 때는 이거예요. 이거 제가 써보자마자 되게 속은 채워주는데 끈적임은 없으면서 보습감은 적당하게 느껴지는데 화장이 진짜 잘 먹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무난무난하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만한 휘뚜루 마뚜루 같은 앰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약간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제품이거든요. 써보면 진짜 답답하지 않아서 뭔가 앰플계 경랑 패딩 같은 느낌이에요. 속건조를 즉각적으로 채워주니까 은은하게 결광까지도 생기는 느낌이에요. 다마스크 장미꽃수 60.4%와 5겹 히알루론산이 만나서 각질, 깊이, 수분감을 쫙 채워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진정에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정보다는 찐 수분 위주로 채워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 진짜 속이 약간 쩍쩍 갈라지면서 속건조가 엄청나게 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속건조라는 게 진짜 몸에서 느껴지거든요. 왠지 쿠션을 올렸을 때도 화장이 뭔가 찹찹찹 잘 안 먹을 때, 그럴 때는 이게 수분감이 부족해서인데 그럴 때 이걸 채워주세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리퀴드 마스크 있죠? 그 마스크로 먼저 얼굴에 팩처럼 올려주세요. 그러면 얼굴이 각질도 유연하게 제거가 되면서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앰플 올려주세요. 그러면 앰플이 그 유연해진 각질 사이사이 속을 쫙 채워주니까 진짜 궁합이요. 이렇게 써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퀴드 마스크랑 앰플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한 번 더 소개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12월에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패키지고 공그림 에디션이에요. 진짜 예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라서 혹시 예쁜 패키지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겨울철에 특별한 선물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노 크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고 진심인 성분 바로 레티놀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은 제가 제품 개발할 때도 함께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도가 남다른 제품이기는 해요. 제가 레티놀 성분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레티놀 제품들을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기는 했지만 제가 이 제품 개발을 했을 때 당시에만 해도 순하고 저자극에 데일리로 마일드하게 쓸 수 있는 레티놀 성분, 레티놀 크림이 그닥 없었어요. 뭐 지금도 찾아보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레티놀 성분 꾸준히 쓰면 이게 탄력도 쫙 올려주면서 모공까지도 쫙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런 제품을 찾으신다면 요거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 요거는 이제 아침에도 쓸 수 있고 저녁에도 쓸 수 있고 다른 어떠한 성분이랑도 크게 부딪히지 않아요. 정말 초보자분들이나 입문템으로 추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혹시 올영에 가신다면 요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본품은 다 써가지고 이거 새로 구매를 한 거고 저 진짜 샘플 견본품 뜯어서 쓰고 있거든요. 요거 진짜 탈탈 다 쓸 정도로 엄청나게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이제는 뭔가 레티놀이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레티놀 이것저것 많이 비교를 해보시는데 이게 보습도 채워주면서 수분감도 느껴주면서 이게 레티놀 성분까지 저자극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은 잘 없다. 이게 진짜 최고다. 이게 진짜 기똥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이거 진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올영 꿀템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는 제가 올영 꿀템으로 이제 마몽드 라인들을 소개했는데요. 다음은 이제 헤어 제품 소개를 해볼게요. 헤어 제품은 제가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는 컬 크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플렉시블 컬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차홍 아르더 쪽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수분 에센스랑 하이드라 에센스? 약간 에센스 쪽이 괜찮아가지고 영상에서 몇 번 소개를 했었다가 이번에 이제 컬 크림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컬 크림이 약간 이렇게 쫀득쫀득한 수분감 같은 제형이거든요. 약간 영양크림 같은 제형감인데 손바닥에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에다가 가볍게 쓸어주면 정전기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약간 요 컬감을 탱글탱글하게 유지를 시켜주니까 저는 파마를 하거나 아니면 고데기 하신 분들, 겨울철에 머리카락이 얇아서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신 분들한테 요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냥 쓱쓱쓱 발라만 주는데 요거 바르고 나가면 하루 종일 요런 컬감이 탱글탱글하게 유지가 돼가지고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쁘지 않나요? 그쵸? 아까 제가 처음 인사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컬감이 탱글탱글하게 살아난 것 같죠? 나중에 손바닥에 잔여감은 살짝 남기 때문에 한번 세척은 해줘야 되는 요런 불편함, 요건 크게 단점이 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저는 지금 한 병 정말 알차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진짜 진짜 잘 쓰는 저의 꿀 틴트예요. 라카의 젤링 누드 글로스인데요. 저는 포도링이랑 그리고 복숭아링 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제가 오늘 바른 거는 복숭아링입니다. 제가 이거를 바르고 몇 번 이렇게 인스타그램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틴트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또 워터 틴트보다는 약간 립글로즈, 립 오일 이런 쪽이 조금 더 유행 트렌드더라고요. 근데 진짜 유행 트렌드를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제가 써보고서는 만족스러워가지고 이건 조금 몇 개 더 쟁여놔도 되겠다 싶긴 했었거든요. 발림성도 예쁘고 입술의 볼륨감도 예쁘게 살려주니까 입술에 오버립처럼 연출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3CE에서 나온 신상 패키지인데 이거 저는 이제 그 쇼호스트 호연님이 영업을 해줘가지고 그다음 열심히 또 잘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사용을 한 게 요거예요. 요거 피그 다이브라는 컬러고요. 조금 명도가 눌려져 있는 핑크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너무 흰기가 돌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연출을 하기에 딱 괜찮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에 올린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피부톤이 밝기 때문에 제가 올렸을 때는 지금 보이는 색감보다는 살짝 조금 더 밝게 올라가기는 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입이 터져버려가지고 먹을 거를 추천을 해볼게요. 짜자잔. 얘는 딜라이트 프로젝트의 명인 콩마요 찹쌀 김 부각이랑 명인 찹쌀 김 부각 두 개인데요. 제가 2+1으로 이만큼이나 샀어요. 지금 손에 다 못 들어가지고 저기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최근에 먹어본 과자 중에서 이게 진짜 베스트 원이에요. 너무 맛있어. 이게 두 가지 맛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찹쌀 김부각이고 하나는 콩마요 찹쌀 김부각이거든요. 결혼식 전날에 당일날 뭔가 입이 심심해하다 보니까 입 요깃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날 먹고서는 완전 홀딱 반해가지고 요즘에 제가 쟁여놓으면서 사는 제품이거든요. 두 가지 맛이 조금 미묘하게 다른데 그냥 찹쌀 김부각은 뭔가 단짠단짠한 느낌인데 콩마요 찹쌀 김부각은 얘가 진짜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 약간 단짠단짠에 그 콩가루가 살짝살짝 묻어나가지고 약간 그 먹는 그 달달구리한 맛까지 나거든요. 진짜 어린애 입맛이라면 요거 짱 입니다. 이것도 올영에서만 살 수가 있거든요. 진짜 올영 가보면 이거 진짜 왕 추천드려요. 얼마 전에 제가 축구 응원할 때도 진짜 팝콘 대신에 이걸로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다. 제가 원래 김부각 예전에 유행할 때 먹어보고서는 약간 김부각 내 취향 아닌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맛이 없던 거였어. 약간 포카칩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혹시 여러분 진짜 올영 가신다면 김부각 진짜 이거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12월에 꼽아본 올영 VVIP에 뭔가 이제 바닥까지 싹 쓸어본 올영 꿀템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 더보기란 보시면 이벤트랑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